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 둘 사이에 그렇게 그 전략적 파트너십이 안될 거다. 근데 둘이 또 서로 눈짓은 주고받으면서 동맹이라고 하면서 밖으로는 할 테니까 그게 또 빌미가 잡혀서 더 고립될 거고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여기까지 일단 한 단락 이야기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랑 연관되는 다른 문제. 도대체 중국의 목표가 뭐예요? 얘들 그러니까 그 아니 수출 시장도 세계 시장이야. 자유세계야. 수입 시장도 자유세계야. 식량이나 에너지도 자유세계에 의존해, 사실은. 그 무역체제. 금융도 뭐, 뉴욕 증시라든지 이런 혹은 그 국제금융권, 월스트리트 이런 데 의존해. 그 다음에 지식과 기술의 원천도 그게 훔쳐오는 거든 뭐, 뭐든 간에 자유세계야. 자, 전부 다 자유세계인데, 자기들의 기반이. 네. 얘들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고 얘들이 뭐야? 중국이란 국가예요? 아니면 뭐 다른 집단으로 봐야 돼? 개인으로 봐야 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황제 제국이죠. 세계 제국을 꿈을 꿨죠. 중국 나는 뭐. 중국에 국가가 있는지도 퀘스천 마크야. 나 아, 그게 뭐. 제대로 된 우리가 의미하는 그런 국가는 없고 이건 군당 체제예요. 군당 체제죠. 예. 아, 좀더 그거 심하게 하면 군벌 체제고. 아, 군벌 체제야. 거기서 만들어낸 황제고 황제. 자기들 내부 모순 내부 때문에. 모습 때문에. 예. 예, 그런 상태인데, 그럼 이 중국이라는 이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흉측한 괴물의 목표는 뭐예요, 그러면? 얘들은 실제로 번영한 거는 다 자유세계와 세계시장 때문에 번영을 했는데, 목표는, 그럼 일단은 세계 제국을 일단은 대륙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자. 그리고 해양도 페트로까지 장악을 하자. 그리고 비어 있는 아프리카 등등등 해서 다이 세계 제국을 만들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계 심장부에 침투해서 말하자면은 세계 다 패권에 빼오자는 다 거죠? 빼오자는 거죠. 예. 뭐 미국에 그런 침투해서, 방식이죠. 미국이나 유럽에 침투해서. 근데, 그러니까 이 군당과 이 누구야, 시진핑이 그 그룹의 목표가 결국 중국식의 세계 지배지. 그 중국 그러니까 중화질서 중화몽이죠. 중화몽. 예, 제국의 부활.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황당하냐면, 얘들 꿈이 얼마나 엉터리냐면, 얘들 요새 항모 세 번째까지 얼마 전에 진수됐거든. 그렇죠. 그냥 철판이에요. 철판이죠. 근데 항모가 왜 필요한가 생각을 해봤더니, 얘들이 믿을 만한 기지가 없잖아, 바깥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힘을 투사를 하려면 철판에다가 잔뜩 쓸어넣어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는 저기 철 뭐야? 양푼구에다가 쓸어넣어. 지금 뭐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에 그 잠들고 있었던 구소련 저기 항모 가져와서 고쳐가지고 그게 1호고, 1호고. 근데 지금 3호까지 지금 나왔어요. 1호에서 뜨는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소위 말하자면은 저기 이륙 그 예, 점프대, 각도까지 점프대. 점프대까지 만드는 그 구형 잠수함을 가지고 또 중국제 소련 저 뭐야 그 기술로 만든 빛 기반으로 해서 중국으로 만든 그 비행기가 연료의 3분의 1만 싣고 이륙을 해야 좀 이륙이 서있다는 간신이 된다. 거 안심된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거짓이죠. 다다 거짓이에요, 사실은. 거짓이죠. 근데 예. 아무튼 간에 얘들 목표는 그게 거짓이든 뭐든 간에 네. 세계 지배로 나가겠다라는 게 이제 자기들의 그 망상적 목표인데 얘들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시장의 수출, 수입, 금융, 지식, 노하우 전부 다 의존해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들의 편의로 생각을 한 거죠. 중국 땅에는 여전히 그 말하자면은 아주 값싼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노동력 원천이 무궁무진하고 그러니까 서양의 유럽이든 미국이든 첨단 기술들을 잘 절취해서 이 기술적으로 혹은 산업적으로 이 비약을 하면은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배의 패턴은 과거 황제 패턴이죠. 이 서해 우리 쪽 영역으로 얘들 자꾸 들어오거든요. 네네. 가서 우리 전함이가 우리 저기 군함이 가서 서로 몸싸움하다가 한번 들이받고 뭐 기관포래도 서로 한 바퀴 하면 얘들 그러면 뭐 저기 핵단추 누르려나? 못 누릅니다. 왜못 눌러요? 병보 대표께서 여전히 열심히 한국 그이 한국의 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은 디지털로 이 완전히 그 뭐 중국은 디지털 무기가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도 거짓말로 보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것은 디지털 기술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무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영내 싸움에서 핵을 못 쓴다. 못 쓰죠. 네. 그거죠. 영내 싸움에서 핵을 못 쓴다. 그게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영내 그러니까 핵을 쓰는 순간 중국은 한 10억 명 굶어 죽을 각오 해야 되거든. 굶어 죽는 게 가장 큰.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 잘 해봐야 돼요. 이래야 나중에 북한이 급변 사태 생기더라도 중국과 어깨 싸움에서 북한에 밀리죠. 개입할 수가 있고 네. 서해도 그래야 우리가 지켜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항행의 자유 네. 말라카 해협까지 가는 네. 말라카 해협 넘어서는 이제 또 인도나 다른 데가 책임지니까 말라카 해협까지 가는 항행의 자유는 우리 그 라이프라인이잖아요. 네. 거기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나라들이 한국, 일본, 대만,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이 그리고 미국. 그 요번에 나는 코드 가입하지 말자야. 그 대신에 이 7개 국가 만들자. 그리고 말레이도 초청하고. 그 말레이랑 베트남은 너희도 와서 옆에서 봐 인마. 그게 한보 대화까지. 난 그게 맞다고 봐. 말로는 저기 우리 저 타이까지 말 근데 말레이 타이가 이게 중국에 붙었다가 미국에 붙었다가 그러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안 그러는데 군사는 우리가 우리 대외 우리 외교 중에서 소위 말하자면은 그리고 우리 저 뭐 그 위대한 문통이 무슨 남방 뭐 이런 전략 세우기도 했는데 하나도 못 이루게 지금까지 이 건국 이후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특히 아니 문통은 문통은 얘기할 거 없어요. 거기는 저 위장 취업한 거야 대통령으로. 어제 그 이야기 하셨죠. 대통령으로 위장 취업한 사람이야. 위장 취업 옛날에 우리는 뭐 저기 빨갱이 할 때 공장에 공원으로 위장 취업해봤는데 그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위장 취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중요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때 상당한 태국까지 포함해서 태국 좀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한 전략적인 아, 태국 조건이. 말레이시아 좀 이상해요. 네. 왔다 갔다요. 태국이 저기 중국의 잠수함 발주했다가 저기 중국이 엔진 없는 잠수함 죽였다 그래 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게 이번에. 이제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그 관계망을 아주 공고히 해 왔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랑 문제가 아니라 태국 자체가 미국에 쓸까 중국에 쓸까 왔다 갔다 한다고 최근까지 말레이도 그래.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군사 안보에서. 네, 군사 안보에서. 예. 네. 그게 말하자면은 약간 그 양면 정책을 취하고 있죠. 베트남도 조금 있으면 다시 중국에 줄을 걸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중국의 말하자면은 지금 스탠스 시진핑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지속력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한쪽으로 해서 아주 구조적으로 볼 필요는 있고 그러니까. 일정한 그 시점 세계 정세의 그 변동에 따라서 아마 저기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할 코드가 말짱 꽝인 게 네. 일본은 나서서 싸울 생각이 없어. 네. 자기 그 저기 생카쿠 동지나 일부만 그렇죠. 네. 바짝 곤두세우고 있고 또 오히려 러시아에 대해서 북방열도 네. 여기 사할린 위에 캄차카 사이에 있는 섬 너덟 개 네. 있는 거 그것만 신경 쓰잖아 일본은. 그러면 그 다음에 인도는 딴 생각하고 있어. 호주는 배가 불러서 가만히 뒤로 빠져 있어요. 그 세 명 데리고 미국에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요새 중국이랑 남진아에서 싸우고 있는 건 필리핀이에요. 그렇죠. 중국이랑 서해 앞바다 꽃게 갖고 싸우고 있는 건 우리고. 우리고, 예. 그러니까 그 대만이고, 그러니까 대만은 함부로 꼈다가 중국한테 빌미 주니까 그냥 게스트도 아니고 서로 눈빛으로 통해야 되고 대만하고는 인도네시아가 중국이랑 한판 붙을라 그래. 예.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 이거. 그리고 옆에 이제 와서 야 그 배부른 게으른 호주 뒤에 와서 붙어.
그다음에 야 이제 저게 뭐 얌생이 일본 옆에 와서 붙어 괜찮아. 근데 미국, 너희는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서, 미국 있어야지. 서울로 지금 어, 그죠. 병풍 들어줘야지. 그렇지. 네. 제가 그거 가지고 한 꼭지 하려 그래. 굉장히 창조적인 발상입니다. 아니 아니요. 아니야. 근데 응당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뭐냐면 외교하고 안보, 그러니까 국제 정세와 안보가 맞물려 있는데 안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외교 군사 위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외교 군사 협의회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는 국정원, 그다음에 청와대 그 무슨 외교 안보 수석실 있잖아. 거기. 예, 예, 예. 그다음에 외교부의 키맨. 예. 그다음에 국방부 쪽의 키맨 이렇게 딱 연결돼 있는 외교 안보 위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저기 국제정치학이 학문 분과로서 분리될 때 가장 노을 아주 첫 페이지에 국제정치는 외교관 외교 어? 외교관과 군인의 세계이다. 외교와 군사. 군사의 문제다. 이걸로 시작을 하는 게 레이몽아론입니다. 네, 그럼. 네, 그러니까 외교 군사 위원회예요. 그러니까 현상학적으로 이 국제정치적 현상이라고 하는 게 아주 비비드하게 현실을 보면은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럼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외교와 군사인데 안보 국내 정치 막 딴 거 막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외교 안보 위원회도 필요 없어요. 어? 외교 군사 위원회. 외교 군사 위원회죠. 안보라고 하면은 또 이게 많이 복잡해집니다. 많이 복잡해. 외교 군사 위원회야. 이미 룰은 정해져 있는 게 우리 목표는 서해에서 주권 침해 안 당한다. 네. 그 다음에 북한 급변 사태 나면 개입한다. 그렇죠?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항행의 자유를 말라카해협까지 지켜낸다. 그렇죠. 자, 이걸 하려면 외교적으로 뭘 해야 되고 군사적으로 뭘 해야 되냐. 되고.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 게임이 신냉전에서 세계의 주요 명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세계의 주요 명제가 이거예요. 이걸로도. 아주, 자. 아주 오늘은 그냥 저기 뭐야. 아주 액기스맛. 바로 우리 저기 거기서 들어갑니다. 한번 네. 우리 그 저기 그 우리 모임에서 한번 이거 가지고 한번 세미나 한번 할까요? 합시다. 네. 그럼 조직해 줘요. 네, 한두 달 안에 네. 한반도 위원회. 한반도 위원회에서 그 코리아 포럼에서 8월 중에 한번 할까? 7월에서 8월 사이에 한번 뭐, 하죠. 8.15. 8.15 전에. 전에. 네. 어? 예. 네. 한번 합시다. 지금 아까 전에 좀 이야기 하려고 그 외교 군사 위원회가 예, 필요하다. 예. 그 뭐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법에 없어도 대통령이 위원회 만들 수 있잖아. 아 그럼 뭐 대통령령으로 그냥 법 없이. 뭐아 국회가 저게 정 모양인데 뭐 저기다가 바뀌어. 일단 본인 임기 내에라도 이 전통을 딱 잡으면 되니까. 왜냐면 우리가 군사 기술이 너무 좋아져 갖고 네. 이제 개발질이 나와요. 조심해야죠.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군사 기술의 발전 방향, 군사력의 발전 방향은 정치적 판단, 국가 목표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대양 해군입니다. 철판 막 모아. 사실은 그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기 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기술이 군사력이 군사력이 강화되고 군사 기술이 좋아지니까 군사 기술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럴수록 무기 체계를 잘 만들고 그 지금은 생겼거든. 수출까지 하잖아요. 이제 그 힘이 이제는, 생겼기 때문에 이 힘을 어느 방향으로 물꼬를 타야 그렇죠. 되냐. 이제는 정치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위. 나는 대한민국의 군사적 목표는 서해 주권, 북한 개입, 그다음에 말라카 해협까지 항행의 자유 보호. 셋이다 이거야. 중국이 여기서 거들먹거려 가서 들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 핵탄추 눌러봐 임마. 맞습니다. 10억 딱 굶어 죽을 테니까 핵탄추 한번 눌러봐. 자 우리 저기 이제 자, 한반도 전체를 놓고 네. 다음에 그 얘기 한번 하시죠. 군사와 외교의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네. 우리 이제 국가 목표 정치적인 네. 요소까지 해가지고 그 상원적인 것들을 한번 그렇죠. 하루 전에 네. 한번 브레인 그러니까 인텔렉추얼 스트래티직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회의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8월 15일자 예, 도착해서 예. 한번. 네. 자, 그건 이제 센탈출에서 이제 촬영해서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나토가 굉장히 온건하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중국한테 경고를 한 거죠. 너 러시아랑 손잡으면 죽어. 나토가 시진핑에게. 그렇죠.
러시아랑 손잡으면 죽어. 그거예요. 그렇죠. 그 경고가 떨어진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몰빵해서 살 수만 있으면 몰빵을 하고도 남는데 몰빵해서 살 수가 없어. 또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에 몰빵하면 러시아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중국 발치에라도 꿇어 엎드려서 몰빵을 하겠는데 그거 그런다고 한들 살 수가 없어. 그러는 그런데다가 두 나라 사이에 그렇게 신용이나 이런 게 역사적 배경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 근데 그러다가는 두 이제 두 한 쌍의 바퀴벌레지. 한 쌍의 바퀴벌레 뚜깡패가 지금 네, 뚜깡패가. 열심히 고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큰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둘이 아주 강력한 동맹은 못 만드는데 예. 세계가 굉장히 불안정해진 거죠. 불안정해졌죠.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 굉장히 잘 헤쳐나가야 합니다. 기회도 있고 엄청난 또 위기 예, 그런 거죠. 맞을 수 있고 네. 아 그리고 마지막에 네. 그 사실은 나토의 이 그거는 이제 뭐 정책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말하자면 전략적 개념의 변경이거든요. 이번에 여기서도 가치 공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우리 가치 외교, 가치 동맹, 가치 동맹이죠.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업적으로 갔지만 나토와 인태가 인도 태평양이 말하자면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대화와 협력이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는 뭐 신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조금 구체적인 작동 방식은 옛날의 그 코메콘이 작동했던 혹은 뭐 중소가 작동했던 그런 냉전하고는 좀 성격이 전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두 축이 되는 러시아와 중국의 요소는 기본적인 필요 상황이 비대칭입니다. 그래서 예, 예. 그 뭐야 너무 그 뭐야 이 문제를 아주 경직된 방식의 어떤 구조로 보지 말고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사안이고 우리가 네. 새 정부가 바뀌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설린 우호관계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한미동맹 플러스 그런 부분이니까 천만 다행이죠. 예. 예.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